이번 영상은 존 매도우라는 IFBB 프로 보디빌더의 마운테인 도그라 불리는 운동 진행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마운테인 도그 트레이닝은 4단계로 운동이 진행되는데 첫 단계는 펌핑과 활성화, 두 번째 폭발, 세 번째 최대 펌핑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칭으로 끝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쇠질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로, 하나는 점진적 과부하의 성공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고중량을 들어올렸을 때의 그 쾌감과, 다른 하나는 많은 반복 횟수로부터 펌핑이 되어 단지 혈액이 그 부위로 몰린 것뿐만이란 걸 아는데 불구하고 마치 내 근육인 것 마냥 근육이 빵빵해졌을 때입니다. 추가적으로 부상은 전혀 없이 고강도 운동 후에 느끼는 개운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. 마운테인 도그 트레이닝은 바로 이 모든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, 이제부터 운동 진행 방식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프리펌프 액티베이션 단계란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 불리는 마음과 근육을 연결하는 단계로, 근육 수축에 집중해서 목표하는 근육에 혈액과 영양분을 유도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 사전 펌프 활성화 단계에서는 목표 근육에 쉽게 집중하기 위해, 예를 들어 3두 운동이라 가정하면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같은 운동이 아닌 케이블 푸시다운과 같은 단순한 운동으로, 쉽게 말해 딱 목표 근육에만 자극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수행합니다. 이 첫 번째 펌핑 활성화 단계는 10회씩 4세트를 진행하는데, 10회도 딱 10회를 간신히 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에서 2회를 더 할 수 있는 중량으로 수행합니다. 전문 용어로는 8RP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폭발 단계로 넘어갑니다. 폭발 단계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저항을 밀어올리는 방식인데, 이는 근성장에 효과적인 속근 섬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계로, 바로 이 폭발 단계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진행합니다. 운동 종목은 점진적 과부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스쿼트나 벤치와 같은 복합 다관절 운동을 권장하고, 이렇게 원심성 수축일 때는 저항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구심성 수축일 때 폭발적으로 밀어올립니다. 반복 횟수는 5에서 6회의 반복이며 세트 수는 5에서 8세트를 권장하지만, 다행히도 매 세트 최대 노력이 필요한 세트가 아닌 피라미드 세트를 말하며, 마지막 두 세트 에서만 거의 최대 노력의 지점까지로 9RPE 정도로 수행합니다. 존 매도우는 부상 방지를 위해 완전한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계, 최대 펌핑 단계입니다. 최대 펌핑 단계는 높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근성장을 위한 호르몬 방출과 미성세포의 증식을 목표로 둡니다. 최대 펌핑 단계는 단 하나의 세트로 진행되지만, 이 말은 곧 두 세트는 못할 정도의 운동 강도이기 때문입니다. 드롭 세트와 아이소 홀드란 것을 짬뽕하는데, 아이소 홀드란 이렇게 근육에 장력이 걸린 채로 수축이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. 존 매도우는 하체로는 세 번째 단계를 불가리한 스플릿 스쿼트로 수행하는데, 보기만 해도 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입니다. 이렇게 드롭 세트를 위한 덤벨을 세팅해놓고 10회 반복을 하고 아이소홀드를 진행하고, 바로 드롭하여 10회 반복 후 아이소홀드, 또 드롭하여 10회 반복 후 아이소홀드, 이런 식으로 하체를 아주 뽕을 뽑아놓습니다. 존 매도우는 꼭 이 기법만을 이용하지 않아도 슈퍼세트, 트라이세트, 자이언트 세트 같은 토 나오는 세트법들을 권장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트레칭 단계입니다. 스트레칭 단계는 그냥 이런 스트레칭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운동에 초점을 맞춘 운동으로, 근막을 늘려 근성장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운동 종목은 하체라면 스티프 레그드 데드리프트, 가슴이면 팩덱 플라이, 등이라면 랩풀 다운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. 스트레칭 단계에서의 중량은 최대 신전 범위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절에 부담이 없는 중량으로 10회씩 3세트를 권장합니다. 존 매도우는 이렇게 펌핑 활성화, 폭발, 최대 펌핑, 스트레칭, 이렇게 4단계의 진행 방식은 근육 성장을 위한 모든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운동 진행 방식은 좀 끔찍해 보이긴 하지만,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짓은 다한 듯한 뿌듯함에 즐거움이 뒤따라옵니다.